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 내년에는 유튜브 도전하려고. 여행 쪽 어때? 먹거리? 테크가 낫지. 보드게임 카페 안 하니까 돼. 아무래도 보드게임 유튜버 해야겠지? 보드게임만은 안 돼!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만을 하나 선택하고 바로 구독자 5,000명 획득! 시작하자마자 5,000명이라니 게임만 해도 이득이네요. 가장 어린 플레이어부터 시작하고 주사위로 굴려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별이 나오면 즉시 원하는 칸! 무슨 칸이 있는지 볼까요? 플러스 구독자 칸과 마이너스 구독자 칸은 구독자를 얻거나 잃는 칸입니다. 슈퍼 유튜버는 2배, 메가는 3배예요. 잃는 칸은 무조건 1,000명씩 잃어요. 로그인 칸 걸리면 그냥 다시 누르세요. 좋아요, 싫어요 칸은 카드를 뽑고 읽어본 후 따르면 됩니다. 여기도 구독자를 얻거나 잃을 수도 있다는 거. 방해하기 칸에서 얻는 방해 카드는 상대방을 한번 인플루언서 카드는 게임에 단 한 장뿐. 만약 칸에 들어갔을 때 게임판에 없고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다면 즉시 뺏어옵니다. 원하는 말을 원하는 칸으로 보내고 칸 능력도 활동! 방송 중단 칸은 이게 놓이면 구독자를 더 이상 얻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채널 칸! 도전 과제 카드를 뽑아 도전하고 퀴즈를 맞추면 구독자를 얻고 프로 채널 카드를 가져옵니다. 구독자 열심히 모으고 방송 잘하고 있나요? 하지만 진짜 목표를 잊으면 안 되죠. 프로가 되는 거! 채널 칸 도전으로 두 장의 해당 채널 카드를 모두 획득했다면 프로 유튜버가 됩니다. 즉시 구독자 15,000명과 후원자 쿠폰을 획득! 채널 카드가 한 장뿐이고 한 장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 유튜버가 되면 내 채널 칸에 들어온 사람에게 구독자 5,000명을 뺏을 수 있어요. 이제 마스터 유튜버가 돼야죠. 프로 유튜버가 되면 슈퍼트랙에 후원자 토큰을 놓을 수 있어요. 메가트랙으로 올리려면 구독자 5만 명이 필요하고요. 10만 명이 되면 마스터 유튜버가 되고 게임에서 승리! 마지막으로 최종 동영상을 만드세요. 카드를 보고 주제를 확인하고요. 자기 채널과 같은 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을 읽으세요. 1분간 이야기를 생각해봅니다. 보유한 도전 과제 카드에서 키워드 3개를 골라 최종 동영상에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후원자 브랜드명도 잊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을 해낸 사람만이 진정한 마스터 유튜버! 앱을 통해 특수효과도 넣고 친구들한테 공유도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로비의 평범한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 빠잉! Bye. 요즘 스위치 많이 하죠? Yo, 여기 있는 Motherfather 많이 할 거예요. 닌텐도에서 나 스위치 줬어요. 물론 제 거 아니고 젊은 애들이 하는 건지 알아요. 그 웃긴 거 뭔지 알아요? 한국 애들한테 안 주고 다 어른이에요. 유남생? 아주라, the kid, 뭔 말인지 알아요? 아저씨들 할 바에 망치로 분쇄하는 게 나아요. 니들이 할 바에 드론에다 날려! Motherfather, 돈까스 먹어! 하고 싶은 대로!